안녕하세요. 모터 PD 민철기입니다. 네, 오늘 지난 8월 7일 출시된 2019 현대 투싼을 만나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 채널에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 모델은 제3세대 2018년식의 페이스리프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아 자동차의 스포테이지와는 형제 사이가 되겠습니다. 페이스리프트 버전인 만큼 네, 완전하게 새로운 모습보다는 디테일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어떠한 부분이 변경이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지셔닝 램프는 기역자 형태로 날렵하게 변경이 되었고요. 상위 트림에서는 풀 LED 헤드램프도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네, 중앙에 캐스케이팅 그릴도 좀 더 빠르게 흐르는 듯 날렵하게 변경이 되었고요. 크롬 재질의 사용이 높아졌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산타페와 유사한 패턴도 중앙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투싼에는 1.6L GDI 터보, 1.6L 디젤, 2L 디젤까지 세 가지 엔진 라인업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시승 차량에는 스마트 스트림이라고 불리우는 1.6L 디젤 엔진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 엔진 136마력과 32.6kg의 토크를 발생시키고 있고, 구동은 7단 DCT를 통해 모든 휠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잠시 투싼과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투싼 국내에서는 준중형, 해외에서는 컴팩트 SUV로 불리고 있는데, SUV답게 실내 공간 넉넉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키가 187인데 제가 앉아도 네, 레그룸도 남고요. 헤드룸도 좋고 일단 발 있는 곳이 상당히 편해서 좋네요. 이번 투싼에는 2열 승객을 위한 USB 충전 포트도 적용이 되었고요. 시승 차량 같은 경우엔 개방감을 더해주는 파나로믹 선루프도 적용이 되어 있네요. 그럼 잠시 후면 디자인 살펴보고 도로로 나가보겠습니다. 일단 LED 컴비네이션 테일램프의 디자인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이전에는 위로 이렇게 올라갔던 게 이제는 도톰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리플렉터의 위치도 아래에서 상당히 위로 올라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기타 스키드 플레이트와 머플러의 팁 디자인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투싼의 경우 굳이 무거운 짐을 들고 굳이 발로 차실 필요 없이 이렇게 옆에서 대기하면 네, 트렁크가 열리는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의 네, 사이즈도 클래스 대비 괜찮은 것 같고요. 일단 네모 반듯하기 때문에 많은 물건을 실으시기에도 편할 것 같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공간이 필요하시면 2열 시트를 접어서 추가 공간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아래에 보시면 공구류와 수납 공간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투싼과 함께 도로로 나가보겠습니다. 네, 실내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가장 눈에 들어오는 점은 이전에 매립형 내비게이션 대신에 플로팅 타입이 적용된 점이 가장 눈에 들어옵니다. 아무래도 대시보드의 높이를 낮출 수가 있어서 시야도 훨씬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이 중앙에 에어벤트를 기점으로 아래에는 플라스틱이 사용이 되고 있지만 위에는 가죽과 고급 스티칭으로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그랜저와 산타페에서 물려받고 있습니다. 네, 핸들의 사이즈도 적당하고요. 후측방까지 가리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시야도 시원시원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 비상등의 위치도 좋고요. 공조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버튼과 다이얼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주행 중에도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아래에는 USB 충전 포트와 네, 무선 충전 시스템까지 적용이 되어 있네요.
네, 주행 모드 같은 경우에는 컴포트, 에코, 스포츠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스포츠 모드에 두고 엔진의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에 따르면 이번 스마트 스트림 1.6L 디젤을 개발할 때 터보차저를 포함해 최대한 마찰을 줄이려고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총 136마력에 비해서는 훨씬 경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일상 구간에서도 부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숙성 측면에서는 2L, 산타페에 적용되어 있던 2L에 비해서는 다소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미션과 같은 경우에는 7단 DCT가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변속 타이밍을 보여줍니다. 네, 패드 시프트가 있으면 더 재밌게 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쉽게도 패드 시프트는 가장 상위 트림인 얼티밋에서만 제공이 된다고 하는데 하위 트림에서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DCT가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막히는 시내 구간에서는 다소 울컥거림을 느끼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모든 투싼에는 경사로 밀림 방지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경사로에서 출발하실 때에도 밀림 없이 출발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투싼에도 연비 향상을 위해 오토 스타트스톱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네, 현재와 같이 엔진이 이렇게 꺼졌다가 켜질 때에도 네, 진동도 상당히 잘 억제가 되어 있는데 네, 엔진이 다시 켜진 후에 구동으로 이어지는 데까지는 다소 딜레이가 발생이 되는데 이 부분 조금만 시간을 단축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투싼의 연비에 대해서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연비는 제가 출퇴근 시 시내 구간 약 40km 구간에서 측정을 해보았을 때는 12.9km가 나왔고요. 고속도로 30km 구간을 90에서 100km로 항속 주행을 했을 때에는 무려 20km 이상이 나왔습니다. 동급 최고라고 하더니 투싼 연비는 정말 좋네요. 그렇게 무겁지 않기 때문에 여성 운전자분들께서도 좋아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필요시 구동을 앞뒤로 배분해주는 H트랙도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투싼 코너에서도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고속으로 달리고 있어도 정숙성도 나쁘지 않고요. 고속 직진성도 우수하기 때문에 장거리 운행에도 잘 어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다양한 주행 보조 시스템들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안전도 강화가 되었는데요. 자, 그럼 투싼과 함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함께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차와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다가 앞차량이 서게 되면 네, 투싼도 완전하게 정지를 해줍니다. 네, 앞차량이 출발하면 재출발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네, 저는 투싼에서 이 스탑앤고 기능을 사용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네, 오늘은 현대 투싼과 함께 달려보았습니다. 잘생겨지고 안전하고 연비도 좋아진 투싼,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에 구독, 좋아요 많은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비 오는 날도 좋다. 눈치 있고 아주 안전운행만 하면 됩니다. 이야, 괜찮은데?
불하지 않는데